안녕하세요. 오늘은 포항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효자동 숲뚜껑에 방문했습니다. 흑돼지 한 근에 무려 35,900원으로 가성비가 끝내주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뉴입니다. 한 근에 삼겹살과 목살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주문과 동시에 세팅되는 밑반찬들, 멜젓과 계란찜을 먼저 불판에 올려주시고 파절이와 갓김치 그리고 된장찌개, 아삭하고 새콤한 맛이 좋았던 대파김치까지 고기와 궁합이 좋은 밑반찬들이 차려집니다. 셀프바엔 밑반찬과 된장 육수도 리필이 가능하니 필요시에 가져다 드시면 편리합니다. 안주거리도 나왔으니 거국적으로 한잔합니다. 새콤하면서 씹는 식감도 좋았던 대파김치,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셀프로 만들어 먹는 계란찜이 신기했었어요. 연기가 날 때까지 가만히 두었다가 연기가 날 때 숟가락으로 저어주시면 계란찜 완성. 몽글몽글하게 잘 만들어진 계란찜, 적절한 간의 따끈하고 부드러운 계란찜으로 위를 한번 보호해줍니다. 식감 좋은 콩나물 무침과 적당히 익은 배추김치,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고기 굽는 소리를 들으며 맛있는 삼겹살과 목살을 구워줍니다. 이렇게 한 상이 35,900원이라는 게 말이 안 되죠?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게 겉면부터 크러스트하게 구워줍니다. 지금 봐도 맛있어 보이네요. 참고로 계란찜이 완성되고 직원분께 말씀드리면 된장찌개와 교체를 해주십니다. 생선도 먹는 순서가 빨간 생선부터 이듯이 삼겹살을 레스팅해두고 목살부터 혼내줍니다. 두께감이 상당하고 고기질 자체도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빠질 수 없는 배추김치와 콩나물 무침도 솥뚜껑 한편에 같이 구워줍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구워 먹으면 맛이 배가 되죠. 김치를 애정하는 사람으로서 식당 가면 김치는 무조건 두세 번 리필해 먹는, 멜젓에도 마늘을 듬뿍 넣어 끓여줍니다. 고기의 식감과 맛은 굽기에 따라 천지 차이죠. 속살이 선홍빛이 조금 돌 때까지 타이밍 잘 맞춰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구워줍니다. 폴폴 끓고 있는 된치도 한번 먹으면? 아직 더 끓여야겠네요. 거국적으로 두 잔 해봅니다. 목살은 깍둑 썰기하여 적당히 익히고 김치 위에 올려 온도를 유지시켜줍니다. 멜젓에 담겨있는 마늘도 한점 집어먹으면 짭조름하면서 달큰한 맛에 입안을 정화시켜줍니다. 거국적으로 세 잔 해봅니다. 후추를 송송 썰어 넣으니 더욱 진해지고 칼칼해진 맛. 된장찌개 한입 먹으면 입안 고소함 가득. 잘 익은 배추김치에 목살 한점 올려서 한입 먹으면 고기 육즙과 배추김치의 새콤함이 잘 어우러집니다. 두 쌍의 볼케이노를 감상하며 한 잔. 애정하는 멜젓에 고기 찍어 먹으면 멜젓과 고기가 어우러져 감칠맛과 풍미가 배가 됩니다. 선홍빛 도는 목살을 소금에 찍어 먹어도 상당히 고소해요. 몸에 좋은 배추김치는 많이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밑반찬이 다양하니 다채로운 조합으로 고기와 곁들여 먹을 수 있어 좋았어요. 요물이었던 대파김치도 한입 먹어봅니다. 멜젓에 고추를 안 넣은 크나큰 실수를 직감하고 고추 투입하고 나서 한 잔. 갓 장아찌가 맞겠죠?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깔끔한 맛. 멜젓에 요리조리 잘 굴려서 멜젓을 묻혀주고 담겨져 있던 고추와 곁들여 한입 먹으면 그 역시 목살은 깍둑 썰기가 진리입니다. 오버쿡 되면 퍽퍽한 맛이 강하니 굽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말하다 멜젓인 줄 알고 된지에 찍먹하려던, 아차 싶어 멜젓에 다시 찍어 한입. 그 삼겹살 정말 잘 구웠죠? 겉은 바삭하게 속은 촉촉하게 겉바속촉. 역시나 멜젓에 찍고 말썽꾸러기 마늘을 집어보는데 자꾸 말을 안 듣네요. 얼른 올라가. 실패하고 고기만 한입. 리필해온 배추김치도 열심히 굽굽. 된지도 푹 끓였더니 진한 맛이 우러나옵니다.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벤트를 하고 있었어요. 네이버 알림을 받으시면 볶음밥 1인분이 공짜. 볶음밥은 절대 놓칠 수 없죠.
남은 삼겹살도 일렬 횡대로 줄을 세워 구워줍니다. 컵바속 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구워줘요. 볶음밥을 된지에 찍어 먹는 생각에 발상, 전환. 고기도 굽굽. 배추김치와 콩나물무침도 굽굽 구워줍니다. 잘 구워진 고기 몇 점 된지에 넣으면 감칠맛이 배가 되어 더욱 맛있습니다. 한 잔 적셔주고 부지런히 먹어줍니다. 역시 배우신 분 존경합니다. 남은 고기 된지에 넣어 오늘도 나트륨 폭탄 섭취합니다. 오늘도 정말 대지런하게 잘 먹었던 한 끼. 새로 오픈한 곳이라 다소 정신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고 고기 맛과 질도 상당히 좋았던 곳. 다음에 아드님 데리고 같이 한번 와야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